보세요. 집에 가져가 보세요. 집에 불러보세요. 이름 좀. 루이. 예, 이름 좀 불러보세요. 루이. 루이. 오구. 갑자기 못 걸어서. 갑자기 못 걸어요? 네, 갑자기. 어제. 어제? 네. 어제 아침에? 네. 아침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렇게 주저앉은 지 그러니까 만 하루가 딱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단 받으신 거예요? 피검사를 엑스레이 찍자고 해갖고 했더니 네. 거기서 이제 뭐 아까 심상산하충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뭐 지금 디스크 그런 얘기를 병명을 딱 진단해 주시진 않고 네.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또 유튜브나 네. 막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다가 지금 선생님 찾아갖고 제가 일로 와본 거죠. 예,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면 우선 디스크 척추신경 아닌 척추신경이든 척추연화 찍는 척추염이든 척추종양 아무것도 아니다. 네. 척추라인 뇌병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는 유중풍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대학 관점에서는 사상충 두 가지가 결합된 타입. 그렇지만 얘한테는 심장사상충 원인으로 이게 후비지 마비가 된 거로 보이진 않는다, 지금. 아... 걸린 건 맞는데, 심장사상충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되게 고난도죠. 분명히 지금 후비지 마비가 됐는데, 사상충이면 사상충입니다라고 몰아가도 돼. 사실. 그렇다면, 기생충이란 말이에요. 감염되면 백혈구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오, 똑똑하네. 맞아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백혈구가. 왜? 염증이 반응이 유발돼. 혈관벽을 계속 때릴 거 아니야, 그것들이. 그러니까 염증이 올라가지. 그러면은, 아니, 우리 상처가 나면 여기 노르스름하게 고름이 생기면서 딱지가 생기죠? 네. 그게 뭐예요? 혈소판이 거기 갔다가 이게 딱 이렇게 딱지를 아무르게 해서 3주, 4주 되면 똑 떨어지잖아요. 네. 혈소판이잖아요, 그게. 맞아, 아니에요? 네. 혈액을 갖다 응고하게 만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상충들이, 자충이라든가 성충들이 혈관벽을 계속 때려대면은 혈소판이 안에서 쓰일까, 안 쓰일까? 쓰이겠죠. 많이 쓰이겠지. 네. 어이 똑똑하네 이 사람들. 야 말이 되네. 이게 때렸으니까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는 게 생겨. 팝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것처럼 밭에다 쫙 딱 뿌리면 뚜두두 물 이렇게 뚝 뿌리면 뚜두두두 이렇게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혈관벽 안에가 그렇게 이렇게 먹은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혈소판 딱지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혈소판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안 썼으니까 줄어들지. 플레이틀리트 혈소판이 200에서 500이 노말인데 260 나왔어.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혈소판이. 얘는 감염됐는데 260인가요? 80인가요? 돼 있습니다. 그죠? 보통 떨어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200 미만으로요. 100 미만으로요. 100 미만으로. 가끔 이렇게 사상충 걸려서 오는 애들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피검사상 백혈구가 올라가 있고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약 아예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가시라 그래요.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땐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우면 비명을 지르겠죠? 디스크 아니고 척수염 아니고 종양 아니니까 이제 마음은 좀 내려갔잖아. 고칠 수는 있는데 됐죠? 근데 억울하게 뭐 MRI 찍고 아이 저 MRI 찍거나 뭐 쓸데없이 뭐 그런 거지 눈탱이 맞을 일은 없다. 아까 한 번 먹을지 두 번 먹을지는 장담 못 하신. 그럼 거.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도 마비가 다르. 한 번 먹었을 때 반응은 보여요? 그것도 케이스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3일 만에 선생님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걸어 다닌다고 하고. 어떤 애들은 뭐 두세 달 걸리는 애들도 있고. 예, 디스크 아닌 거 알았어요? 척수염 이런 거 아니에요?